찬미 예수님,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미사를 시작하며 사제는 성호를 굽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고 삼위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은총과 사랑과 친교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미사에 참여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오이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어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인간에게 밝혀 주셨으니 저희가 참 신앙으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을 알고 오직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을 흠숭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하느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아라. 과연 이처럼 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도 너희처럼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아니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적,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데려오려고 애쓴 신이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되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시고 당신 입김으로 천상 만군 만드셨네. 그분이 말씀하시자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령하시다 생겨났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러 하심이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생활 마지막 장면, 승천하시기 직전 당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기도 하였지만 아직 열한 제자들은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열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는 기뻤지만 곧바로 과연 스스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대로 살고 죽을 수 있을까 의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목격한 당신의 부활을 전하도록 한 여인들에게 당신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가도록 하였죠. 왜 갈릴레아이고 왜 산인가? 그 갈릴레아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아의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또 하느님의 생명을 전하셨어요. 이제 열한 제자는 갈릴리아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시고 행위하신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새기고 다시금 그 뜻을 알아듣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사는 세 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오복음에서 중요한 산상설교가 일어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당신 제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행복하여라,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말씀하신 바로 그 산, 그 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또 하느님의 새로운 계명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 이전에 자기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느님의 생각과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계명을 바로 그 산에서 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당신의 모습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사건은 그 직전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 예고, 죽음 예고를 처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 안에서 복을 누리고 이 세상 안에서 재산을 거머쥐고 이 세상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는,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제 곧 임금이 되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졌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아들은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안에 되살아날 것이다, 자기들이 생각조차 못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만 여겼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었어요. 바로 그런 제자들, 대표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이 높은 산은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기대와 또 제자들의 감정을 다 접어버리고 오로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보고 들었던 자리라는 것이에요. 또 신약성경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산에서 일어난 장면은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밝히시면서 당신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전한다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그 이전에는 받아들이거나 경험하지도 못했던 하느님의 빵을, 하느님의 생명을 산 위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지금 제자들은 과거의 일을 상기하고 또 과거의 사건들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또 그 뜻을 깊이 알아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신앙을 깊이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오늘 구절에서도 나오죠. 더러는 의심하는 것이에요. 과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죽으셨고, 그리고 오늘 바오로 사도도 말씀하시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두렵고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드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더욱더 근원적인 의심이에요. 이 의심은
그동안의 교회의 역사 안에 단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교회는 늘 믿음이 약했고 교회 구성원들은 늘 의심하였고 또 교회의 모든 이들은 입으로는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또 실생활로는 먼저 자기 이익을 더 앞세워 생각하고 그것이 지난 오래된 교회의 역사예요. 이런 우리의 모든 모습을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을 분명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지만 더러는 의심하는 것이에요. 우리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들 안에도 큰 의심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 세상 안에서부터 내가 잘 되려고 주님을 믿는 것이지 주님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원하고 있는가? 말하기 전에 이미 의심이, 큰 의심이 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야단치시거나 질책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은 것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였어요. 악마가 나타났죠. 당신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고난을 주겠어. 내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요 하고 유혹을 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한다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주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실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 제물로 바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순종과 사랑과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말하고 권력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세속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그 뜻을 헤아릴 때가 많아요. 세상의 권력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낮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자기 이익만을 취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사탄의 유혹에 떨어질 때 어떻게 하냐? 항상 위의 사람들은 군림하고 자기 이익만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죠? 당신 자신을 내어놓는 고난, 당신 자신을 빵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내어주면서 죄인인 우리를, 죄에 시달리는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금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고난, 아픈 이들을 낫게 하고 또 마귀 들린 이들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을 일으키는 고난이에요. 바로 그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곧바로 제자들에게도 활기차게 작용하는 힘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은총을, 생명을,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내리십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너희는 가서 가라는 것이에요.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또 자기 생각만 빠져있고 또 옛날의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냥 자기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다? 어떤 사람이다? 자기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느님 힘으로 자신의 어둠에서 벗어나 밖을 향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람.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뭐다?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을 따르는 일이었어요. 스승을 따르고 스승 곁에 머무르는 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모든 이들이 주님 곁에 머무르도록 이웃들을, 가족들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에요. 세 번째로 성부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말씀하시죠.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라는 말 자체가 잠겨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잠겨들 수 있도록 이들을 돌보고 인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인 것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자기를 내어놓는 사랑을 보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겠죠. 자기 밖으로 나와서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이웃들을 돌보고 아끼고 또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 안에 모든 이들이 머물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모든 이가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사랑의 봉사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 삼위일체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그분 사랑 안에 머물고 그분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분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웃에게 용서를 전하고 화해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삼위일체이신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삼위일체이신 주님,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기리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굳게 믿으며 담대하게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공직을 선택한 이들의 첫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그릇된 길의 유혹에서 흔들림 없이 올바르게 공직을 수행하도록 보살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빛이신 주님, 몸과 마음이 한창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통찰과 인내의 은총을 주시어 저마다 합당한 목표를 정하고 뜻한 바를 꾸준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은총을 내리시어 저희 교우들이 신망의 덕으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일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당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하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 저희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과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시며 한 주님이시나 한 위격이 아니라 한 본체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의 계시로 저희가 믿는 주님의 영광은 아드님께도 성령께도 다름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위격으로는 각각이시요 본성으로는 한 분이시며 위엄으로는 같으심을 흠숭하오며 영원하신 참 하느님을 믿어 고백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케루빔과 세라핌도 주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며 소리 맞춰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아멘.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며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저희 몸과 마음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